12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미주리주는 행정명령이 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칸소, 애리조나, 인디애나, 캔사스,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주가 소송 동참을 위해 서명했습니다.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이 주경제에 필수적이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근로자들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권력 분립을 위협하며 자동차, 냉장고, 집에서 식료품과 전기요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의 생활 전반을 연방정부 권력이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악관은 본 행정명령이 국립공원들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는 백악관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